조계종제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고불식을 봉행하고 직인과 재정을 넘겨받으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총무부장의 호산 스님, 기획실장의 성화 스님을 임명하는 등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부실국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오전 종무원과 조계사 신도 등 사부대중의 박수를 받으며 조계사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공식 업무에 앞서 37대 집행부를 이끌어갈 스님들과 조계사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는 고불식으로 임기 첫 일정을 시작한 겁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로 이동한 진우 스님은 인수인계식을 통해 원행 스님으로부터 36대 집행부의 재정과 삼보인, 총무원장 직인을 비롯한 49개의 인장 등을 넘겨받고 조계종 37대 총무원장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못하신 일들은 제가 이어받아서 그렇게 잘 불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저에게 큰 짐을 지워주고 이제 가셔서 아쉽기도 하고 제가 이제 또 그만큼 어깨가 또 무거워졌습니다. 원행 스님은 감사와 함께 진우 스님의 새 집행부가 종단과 불교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길 축원했습니다. 새로운 37대 총무원장 우리 진우 부모님을 잘 보필해서 종단과 불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스님은 인수인계 후 곧바로 1기 집행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총무부장의 호산 스님, 기획실장의 성화 스님, 재무부장의 우아 스님, 문화부장의 탄원 스님, 사회부장의 범종 스님, 호법부장의 현민 스님, 사업부장의 주혜 스님, 불교 중앙박물관장의 미등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37대 집행부는 포교의 역점을 두고 포교를 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그 방법론을 잘 찾아서 각 맡은 바 부서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시고 그 성과를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37대 집행부의 지향점이 포교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능력과 노력을 집중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호산 스님은 부실장을 대표해 포교를 비롯한 37대 집행부의 공약과 종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성녀 복귀에 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공약하신 그 공약 하나하나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도록 부실장들이 열심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국장의 향림 스님, 기획국장의 이럼 스님, 홍보국장 지한 스님, 감사국장의 정호 스님을 임명하는 등 중앙종무기관 국장단 인사를 진행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숙지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도 화합을 파업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업무 파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해 주시고. 개혁 종단 이후 최초의 합의추대 총무원장으로 화합의 상징이 된 진우 스님은 종단 주요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쌓은 스님들로 1기 집행부를 꾸리며 공약과 종책 이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고 다짐한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그 걸음걸음에 사부대중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